찾았죠? 네, 오늘은 제가 밖에 외출을 하고 와서 좀 늦은 시간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잔반 처리를 위해서. 카레가 잔반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 언양 소불고기, 그리고 둘다 리필할 수 있는 양인데 카레는 지금 리필할 양이 별로 안 남았고, 불고기는 리필을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할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남겨가지고 그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을 거고. 아이고, 일단은 물을 한 모금 마셔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야,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닫고. 한 모금만 이렇게 물을 마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비주얼을 위해서 일부러 밥을 섞지 않고 먹을게요. 밥을 안 섞고 그냥 이렇게 떠서. 판사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밥에 비해서 건더기 상당히 많이 뜬 것 같다. 매운 거 아니면 맛없어요? 그 미디움 매운맛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운맛도 상관없는데 집에서는 이상하게 재료들을 그 약간 매운맛 그 미디움 그걸로 사놓더라고요. 아, 강황을 또 뿌려 먹어요? 그거 있어요. 그 강황을 또 뿌려 먹으려면 백색 카레보다 백색 카레가 강황 비율이 꽤 많잖아요. 그 오뚜기 카레들 중에서도. 근데 그거보다도 강황 비중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강황 비중이 더 그 발효 강황 카레인가? 그게 마트에서 팔거든요. 오뚜기에서 나온 게. 그래서 그 발효 강황 카레 그게 아마 더 강할 거예요. 그 마트에서 파는 게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그 나트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이거 불고기 요 밑에도 밥이 같이 있어요. 소금 안 넣은 크래미? 근데 그 크래미는요, 그거 아닌가? 사실상 그 가공돼가지고 거의 던져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닌가? 무소금 가래?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트륨 안 넣으면 된다고? 불가능하진 않겠는데 맛이 안 맞지 않을까요? 이게 그 뭐냐 같은 그 카레라고 해도요, 인도에서 만드는 카레하고요, 유럽에서 만드는 카레하고, 일본에서 만드는 카레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카레하고 맛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물론 카레의 원산지는 인도예요. 아니요, 조금 달라요. 그 카레의 원산지는 인도인데요, 그 인도의 카레가 유럽에 전해진 거는 영국을 통해서 전해졌죠. 영국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졌고, 그리고
일본이 영국의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교역, 동맹국 교역을 통해서 영국, 그 유럽의 카레가 또 일본으로 전해져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차이가 적은 카레가 일본 카레긴 한데, 근데 일본 카레는 또그 매운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카레의 그 루하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카레의 그 뭐냐 하는 그 고형 그루 있잖아요. 그게 좀 비중이 많이 달라요. 그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카레는 한 가지 확실한 건 강황이 들어가요. 원래 강황이 약재잖아요. 헐, 그 청양을 썰어 넣어요? 그 카레를 요리할 때? 그러니까 청양은 처음에 볶을 때부터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볶으면 매운 향이, 그러니까 향만 나는 거지, 그 고추 본연의 그 맛은 많이 없어지잖아요, 볶을 때는. 그래서 그치, 끓일 때죠.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뭐 감자, 당근, 양파 이런 거는 처음에 볶을 때부터 쓰잖아요, 고기 볶을 때부터. 근데 만약에 뭐 사과를 넣고 그럴 때 사과는 끓일 때 넣어요. 사과는 그 끓일 때 넣고, 호박도 모르겠다. 호박도 마지막에 물러지죠?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맛있는 거는 따로 볶은 다음에 그 물을 끓일 때? 끓일 때 이제 그한 번에 그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최상의 맛인데, 글쎄요. 카레에 강황 빠지면요? 몰라, 저도 그거는 잘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의 역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뭐냐?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났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추예요. 그 뭐냐, 금요일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K푸드 그 공식 방송. 그거 보니까, 물론 저는 그 방송하는 시간에 태릉가 있었지만, 그 공식 방송할 때 보니까 청양에 갔더라고요. 근데 그 청양에서 났다고 해서 그 청양고추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청양이 고추의 그 원산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곳은 맞아요. 그 이거 한 숟갈 더 먹을게요. 그 예진님 어서고요. 그래서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그 청양이긴 한데, 그 원래 고추는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없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처음에 고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김치 담글 때막 뻘겋잖아. 김치 담글 때막 뻘건데, 그 뻘겋게 된 김치는요, 조선 후기부터 들어와요. 조선 후기부터가 김치가 뻘개지고요. 그리고 서울에 수라상이 올라가는, 서울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 김치는요, 백김치였어요. 해가지고
고추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백김치였고요. 그 궁중 떡볶이라고 하면 그 떡볶이가요. 그 고추장 그 고춧가루 베이스가 아니고 간장 베이스였어요. 물론 요즘 지금 현재 떡볶이에도 그 국물을 맞출 때 간장을 쓰기도 해요. 네. 그때는 이제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고추가 들어온 경로도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도 일본이 처음부터 고추가 있었을까 하는 그거의 유래는요, 사실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 막 가끔 막 요리할 때 보면요, 막그 동남아 고추 그 쓰는 그 요리들 가끔 있잖아요. 거기 고추가 겁나 맵거든. 그래서 고추는 아마 좀더 더운 지역에서 그 재배가 원래 산지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 거는 조선 후기예요. 고구마도 조선 후기에 들어왔고요. 감자는 지금이야 뭐그 우리나라는 그 강원도에서 그 핵감자 그막 횡성 평창 이런 데서 그 핵감자 많이 만들거든요. 강원도 감자들이 좀 커요. 근데 그 감자도 원래 저기 중남미에서 생산된 거예요. 멕시코 이런 데서. 막 멕시칸 요리 막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막 매콤한 것도 또 많잖아요. 스파이시한 거. 그래서 뭐그 미국은 그래서 아마 또 지역별로 또 입맛이 또 다를 거예요. 주별로. 미국도. 아마 그러니까 정확히 나중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한번 추석 명절 전에 한번 다뤄볼 거예요. 명절 전에 뭐냐 흔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식들이 처음에는 다 어디서 왔는가? 고추는 어디서 왔고, 뭐 감자는 어디서 왔고, 뭐 이런 거. 고구마도 그 원래 외래에서 들어온 품종이에요. 그 감귤도요. 아, 채소가 칼륨이 풍부해.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아, 배출이 잘 된다고. 지금 나 한 그릇만 계속 잡고 먹고 있는데, 고기요? 고기요, 그냥 고기 덮밥이에요. 칼에 살고 칼에 죽어요. 아니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음식들이 다 처음에 어디서 하는가? 여러분들 그 감귤 있잖아요. 귤도요. 제주도에서 옛날부터 생산한 게 아니에요. 귤이 언제부터 생산이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러니까 한 대한제국사 넘어갈 때 그때쯤에 우리나라가 제주도에서 귤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톨릭이 우리나라에서 그 공인된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 공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육지하고 제주도하고 그 뭐냐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가 그때 이제 귤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주도 그 귤도 여러 품종 있잖아요. 그 한라산 그 산기슭 그 제주도 그 산기슭에서 재배하는 게 한라봉이고 그리고 요즘 감귤은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재배가 되지 않나? 남부 지역에서는 그 우리나라 기후가 조금 아열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제주도만 그 제주도 가면 그 열대나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요. 그 열대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는 없지만 기후는 이미 열대야.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재배가 잘 되는 게 이걸 남쪽에서 재배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천안이 포도하고 호두가 나요. 그래서 천안에서 그 호두하고 포도가 그래서 천안에서 그 재배되는 거고 그래서 천안에 그 호두 과자 있고 천안에 그 뭐냐 저기 그 입장 거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엔 그 입장 쪽에 가려면 입장 성완 이런 데 가려면 안성에서 고속도로 나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북천 한남대목 생겼죠. 녹색들? 그거 먹어요? 아니 뭐 사과야 그 청사과를 먹긴 하잖아요. 포도도 청포도를 먹고 이게 그거잖아. 그 이육사 시인이 내고장 7원은 청포도가 이거 하는 시절. 하여간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유명해진 그 과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명해진 우리나라 그 음식들 있잖아요. 뭐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음식들만 모아서 그 유래들을 알아보는 그 주제로 한번 할 생각은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차가시면요. 맞다. 이번 주말에는 제가 야구를 유현진 선수 선발 경기도 제대로 못 봤어요. 좀 너무 좀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어제 토요일에 완전 바빴고 그때 너무 늦게 집에 와가지고 일요일에 뻗었어요. 뻗어서 하마터면요 그 성당 주유미사도 빼먹을 뻔했어요. 겨우 명동 성당 가서 겨우 해결했어. 밤 9시 미사. 아, 비디오 판독 센서? 또 그거 얘기 나왔다면서. 그 비디오 판독 센터요. 그니까, 요즘요, 갤럭시 S7도, 그리고 이거 로지텍 C922도, 그 동영상,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 초당, 1초당 그 60프레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30프레임 그 비디오를 갖다가 비디오 판다고 그래? 그럼 엄청나게 그 옛날 카메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가 카메라거나. 그래서 참 갤럭시 S7 갖다가 그 앞에서 찍어도 그냥 60프레임 찍겠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 그 프레임이라는 건요, 1초에 사진 몇 장을 그쫙그 슬라이드로 그 넘기는 거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는 보통 24프레임이에요. 영화 화질은 보통 24프레임이고, 핸드폰 카메라의 기본 촬영이 30프레임,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의 고급 촬영이 6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가변 프레임이래. 케빈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 글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사실 그 PC 캠방은 이미 그 로지텍 C920 뭐 그거 많이 쓸 때부터 이미 30프레임이 됐었고, 그 로지텍 C920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캠방에 60프레임을 하는 BJD 생겼어요. 물론 그 전에 게임 BJ들은 그 게임 화면이요, 30프레임일 때하고 60프레임일 때하고요, 그 미세하게 컨트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고화질 게임을 하는 BJ들은 60프레임 방송을 하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캠은 30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판독센터 35. 그러니까 지금 막 하도 못 믿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뭐냐, 저기 역삼동인가? 역삼동인가 양재동인가 그러잖아요. 그 KBO 리그 사무국이 거기 판독센터 아예 그냥 거기다 CCTV 깔아놓고 공개하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 아세요? 자료화면요? 어떤 거? 그러니까 판독센터에서는요, 일단은 그 방송사의 카메라들 더하기 그 비디오 판독센터에서 또 별도로 설치한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합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당 그 방송 채널에 하나씩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딱그 송출하는 거를 그 다섯 경기를 다 판독센터에서 확인은 해요. 그리고 녹화를 떠나. 녹화를 뜨고 만약에 비디오 판독할 장면이 생기면 그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도가 여러 개니까. 그막 우리 그 경기 할 때마다 그 리플레이 있잖아요. 막그 투구 동작 그 리플레이 하는 거나, 뭐 스트라이크 존 들어갔는지 그걸 보는 그 리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그 진짜 플레이에 대한 모든 순간들이 그 컷으로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볼 카운트 하나하나 다 녹화를 해요. 풀영상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다 하나씩 끊죠. 그런데 자, 오신 분들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보시면 고맙겠어요. 저 방송사에서 해준 게더 자세할 수도 있어. 왜냐면요, 방송사는요, 방송사에서 요즘 그 야구 해설위원들이요, 진짜 몇년 전까지 다들 선수나 감독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해설하고 있잖아. 몇년 전까지.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 현장만큼의 그런 눈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소녀캐서리언도 막 중간에 막 코치도 갔다 왔었잖아. 1, 2년. 방송사에서 조용하면? 아니, 그것도 보내죠. 그런데, 이게, 카메라, 촬영 각도에 따라서 또 보이는 게 다르죠. 촬영 각도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게또 달라가지고, 어떤 쪽에서는요, 진짜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걸리냐, 그것도 운빨일 수도 있어요. 컵라면 먹으면서 판독하는 거야. 물은 마시겠지, 채소. 채소 물은 마시겠죠. 해설위원들도 막물 마시고요. 그 해설위원들도 아마 그거 할걸요? 그 이닝 끝나고 잠깐 마이크 끄면서 뭘 먹을지 누가 알아요? 그 1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과자 하나는 집어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 해설이야 뭐 메이저리그 해설이야 뭐 현지에서 위성 송출하는 거 그걸로 받아가지고 그 하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우리나라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잖아요 판정 시간 아니, 원래 그 비디오 판독 제한 시간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제한이 있는데, 이제, 진짜 애매할 경우는, 아마 그, 횟수 제한으로 아마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고 뭐 그런 시간 또 있을걸요? 그, 비디오 판독은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심 유지했다가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심 유지했다가. 판독이 안 된다고 원심을 유지하는 건, 그건 아니지. 그런 판정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요. A팀하고 B팀하고 경기를 하다가요. A팀이 판정의 이의를 제기하고 비디오 판독을 한다. 그래서 A팀이 판독을 요청을 하면요. 그 A팀의 판독이 그 바뀌어요. 그러면 B팀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어요. 챌린지를.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렇게 판정을 바꿔야 되는 건가? 그걸 또 다시 받아달라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더볼 수는 있게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요. 그만큼 정밀 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판독 요청 그 횟수는요. 아마 그 메이저리그가 그 챌린지 제한이 그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경기 아마 몇회 이후부터는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7회인가 8회인가 그때부터는 그 챌린지를 한번 신청을 했다가 근데 그게 판정이 번복이 안 되고 원심이 유지되면요 그 챌린지에다가 실패한 팀은 그 다음에 챌린지 기회가 없어요 경기 후반에 그런 거로 횟수 제한이 있어요. 방송사 취업이요? 아니요. 내가 뭐 나는 방송사를 취업을 할게 아니고 나는 차라리 방송을 출연하는 쪽이죠. 방송을 출연하는 쪽이 더 맞지, 나는. 취업이 아니고. 이따
카레 조금 더 얹어서 먹어야 되겠다. 밑에 밥이 남았네요. 방송국 기자요? 아니. 뭐 이번에 그 MBC 보도국 뭐 난리 났잖아요. 그 방송사의 그 갑질 뭐 이런 거. 신방과세요? 내신 7등급이에요? 전문대 호텔관가? 전문대면요. 요즘은요, 내신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전문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전문대면요, 전문대들은 말 그대로 전문직종을 키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전문대 쪽 다니는 학생들은요, 웬만하면 다 자격증을 따요. 그 자격증 따서 거기로 취업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대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 전문대로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가수 이수영 씨가 아마 일반대 나왔었는데 아마 유아교육과 때문에 전문대로 다시 갔을걸요? 그런 케이스.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전문대하고 일반대하고 좀 모집 시기가 살짝 조금 일부러 막 갈라놓는 것 같은데 아예 똑같은 시기 해버려야 돼. 전문대는 내신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전문대는요. 정시 때도 수능 반영이 없어요. 아, 물론 수능 반영할 수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대는 수능보단 내신이에요. 그리고 전문대 졸업하면요. 대신에 전문대 졸업하면 그 자격증은 있잖아요. 전문대 졸업하면 그 과 전공에 대한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그 일반대 다른 학생과는 달리요. 전문대 학생들은 이미 그 자격증을 그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일반대를 편입할 수 있어요. 전문대 졸업하고 일반대 편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 전문대 졸업하면 일반대 3학년 편입이죠. 그러니까 편입은 다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편입 전 학교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는지는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원래 그 편입 자격은 최소 4학기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편입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 편입생들이요, 원래 편입하면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휴학을 한 번도 안 한 거 기준으로 3학년 학번을 받아요. 편입생들은 3학년 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남자 동기들은 막 그 2학년까지 하고 대부분 군대를 갔는데 나는 3학년 1학기를 하고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편입생들 중에 동기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한 학기. 근데 그 편입생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전부 다. 다 편입이다. 보니까. 여자 편입생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막 한두 살 차이여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서로 한두 살 차이인데 그냥 서로 존대했고 이상하게 약간 좀 편입생들 중에 약간 큰 형이 있었어.
그래서 뭔가 그 형을 구심점으로 뭔가 잡힌 그런 게 있긴 했고, 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문대는 진짜 전형 방법이 오히려 일반대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일반대들은 이제 기본적인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공통적으로. 수능이라는 게 들어가죠, 정시에는. 그리고 내신이라. 요즘에 그 전교 1등들은요, 내신만 좋고 수능이 안 좋고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한,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은, 한 반에서 1등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반에서 1등까지는, 그, 수능이 조금 딸릴 수가 있어. 간혹. 반 1등들은. 그런데, 보통 전교 1등 하는 랭킹 애들은, 수능도 잘 봐요. 전교 1등 랭킹. 그래서 이제 내가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그막 애들이 이제 2학년 가니까 다들 막 문과, 이과 그리고 공과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이공학 과정을 이학 과정하고 공학 과정하고 나눠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계속 공학으로 나눴더니, 그, 공학 과정은 딱한 개만 있었어요. 37명으로. 그래가지고, 배우는 과목이 살짝 달라요. 이학하고 공학은. 물론, 통합해서 이과겠지만, 그래서 이학 과목들은, 그냥, 웬만한 그냥 과학 과목들을 배우고요. 그 공학과정 편성반은요, 그, 3학년 때, 공업기술이라는 과목을 들어요. 진짜, 그, 공대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 반이었는데, 그 반은, 그래서, 그, 이과반이 배우는 교양 과목으로 그 인간사회와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인간사회와 환경을 안 듣고, 공업기술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공업기술 그래서 근데 그 공업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두 분이 A, B로 나눠서 그 가르치더라고요. 원래 그 기술 산업 그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그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눠서 가르쳤어요. 우리 학교는 정보사회와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님. 공학기술 수업을 같이 했어. 그리고 그거예요. 이제 학교 시험 있잖아요. 시험에 올때그 해당 과목의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에는 해당 과목의 출제 선생님들은 시험 감독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뭐냐 1학년이 한국사 시험을 본다고 쳐요. 1학년이 한국사 시험을 볼때 한국사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다 공통 출제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선생님들은 한국사 시험 시간에는 시험 감독을 안 들어가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반들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지. 그렇게 확인을 해요. 아이구야, 지금 카레 쪽에 반만 조금 남아가지고 내가 카레 소스만 조금 더 갖고 올게요. 이걸 카레 소스만 좀 더. 조금만 더 갖고 왔고, 아이고! 아유, 우울해져서 나갔어, 아까 그분. 고기덮밥을 안 먹고 있었구나, 내가 계속. 버섯 좀 쪼개놓고. 버섯을, 팽이버섯을 넣었어요. 그리고 카레 리페어했으니까 뭔가 그 일본 카레 요리하는 집들 보니까 다들 카레 소스는 리필해주던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요? 나 아까 오후 3시인가 오후 4시인가 그때 한번 먹고 그때까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마음 먹으면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그 벤츠님이나 엠브로님이나 그만큼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치고는 막 라지 한 판이요. 그건 안 돼. 레귤러 한 판은 가능해요. 레귤러 한 판은 되는데, 라지는요, 라지는 두 번에 나눠야 돼요. 원래 보통 그 피자집에서, 라지 사이즈 하면요, 어린이 4명 기준이고, 어른 3명 기준이에요. 레귤러는 어린이 2명, 그리고 어른 1명 기준이고. 그래서, 저는 피자를,
모르겠어. 한 판을 그렇게 다 해본 적 없고요. 라지 한 판이 상위 1%예요? 무리하면 반판? 아, 맞다. 한 판을 다 드실 것 같은 분이 엠브로님은 아마 라지 한판 드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먹을 거. 엠브로님은 아예 디저트를 따라 갖고 오죠. 끝나고 디저트를 드시지. 아니, 그분들은요, 상위 1% 그런 비율로 따질 수 있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한 명, 두 명이지, 그런 거. 내가 보기에는요, 철구님도 푸파한다고 하면 한 판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안 먹겠지. 평소에는 보통 그 가족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사면 지혜님하고 같이 먹겠지. 아, 그분이 좀 다른 거안 먹으면 주파. 근데 그분들도 한 종류만 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먹방을 할때 여러 종류 같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는 한 판만 시켰지. 다른 걸다 먹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피자 쪽에서 세트를 주문을 하면 뭐 피자 그리고 대신에 그런 분들은 스파게티를 그 피자 브랜드에서 파는 뭐 종류별로 하나씩을 다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오븐 치즈 토마토 스파게티 뭐 이런 거 하고 뭐 크림 파스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두 종류를 시켜서 그리고 그 샐러드 바에 있는 그거 종류별로 그렇게 먹겠지 그분들은. 그리고 디저트로 배스킨라빈스를 먹겠죠. 그리고 아마 창현님도 원래 먹방 BJ였으니까 한판 정도는 먹겠죠. 그냥 웬만한 먹방 BJ들은 아마 라지 한 판은 다 드실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원래 먹방으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굳이 라지 한 판은 먹을 필요 없죠. 제가 그 노랑통닭에 그 순살 3종 있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혼자 3판을 먹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전두 번에 나눠 먹었는데, 그냥 순살 3종이 은근히 그냥, 그러니까 순살을 한 종만 시키는 게 원래 그게 1인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인치고는 약간 좀그 식사량이 많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순살 한 종만 시키는 게 그게 원래 그거예요. 원래 그게 1인분인데, 1인 1닭. 원래 치킨 1인 1닭이잖아. 근데, 순살 3종을 하면요, 1인 1닭이 안 돼요. 한 2명 정도면, 많이 먹는 사람 2명 정도가 그게 붙어야 한 번에 클리어가 되지. 그래서 저도 노랑통닭은 한 번에 무리하진 않아요. 두번 먹어본 적 있어요, 순살 3종을. 그리고,
아,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벤츠님이나 엠브로님 같이 그렇게 많이 먹는 그 분들도 가끔 한 종류만 드실 때가 있어요. 라면일 때. 라면일 때한 종류만 쫙그 끓이는데 그분들은 보통 그렇게 라면 먹방을 하게 되면 라면 10개 끓이죠. 그 보통 한 번들에 5개 있잖아요. 보통이 한 번들 5개잖아요. 가끔 플러스 원 있을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라면 두 번들 사서 한 번에 다 먹죠. 10개 끓여 먹지. 그래서 벤츠님도 예전에 어느 날 밤에 라면이 정말 먹고 싶었다고 그 먹는데 처음에 5개 끓이는 거야. 근데 또 먹는다고 또 5개 더 끓였어. 총 10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라면만 먹으면 10개 먹어요. 그걸로 끝나겠어? 라면 10개 끓여 먹고, 근데 이제 면을 더 끓이기에는 사온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남은 국물에 따른 밥을 말아 먹겠지. 그리고 그분들은요, 라면을 그 전골 냄비 있잖아요. 그 대형 전골 냄비. 그 전골 냄비 10개를 한 번도 못 끓이니까, 한 5개 정도 끓인다? 5개 정도 끓일 때는 진짜 그 깨끗한 생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고 나서, 물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끓이든지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리고 또 스프를 좀 양을 좀 조절해서 넣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끓였던 라면 국물이 조금 남은 상황에서 물을 조금 더 넣고 스프를 또 온전히 넣으면 국물이 더 진해져요. 물론 조금 짤 수는 있어. 근데 국물이 진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끓였던 국물에다 계속 끓이면 진짜 그 국물은 진해지거든요. 계속 졸이면. 그 오랫동안 그 사골을 고아서 먹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라면을 그 스프 넣은 국물을 오래 끓인다는 거는. 그 면은 막 불어서 퍼지겠지만 면은 다 먹어놓고 국물은 또 다시 끓여. 그러면 진해지거든요. 아, 라면 두 개까지 가능해요? 전 봉지로는 두 개. 봉지로는 두개 가능하고 컵라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요. 그큰 사발 사이즈는 큰 사발 사이즈는 적을 때는 두 개, 그리고 진짜 한계점은 큰 사이즈는 두 개만. 큰 사발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사발은 큰 사발 또는 왕뚜껑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적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 완전히 그 신라면 컵뭐 이런 거, 진라면 컵 이런 거. 그런 조그만 컵라면은 그거는 4개까지 돼. 단 국물 없는 거. 그거 4개까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신에 국물 있는 거 없는 거 섞여야죠. 왜냐면 국물을 마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물 없는 라면을 먹을 때 사실 그쵸? 짜파게티만 4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꾸역꾸역이야.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 있잖아요. 그 농심의 그 육개장 김치 그냥 사발면 있잖아. 큰 사발 말고. 큰 사발 나오기 전에 있었던 사발면. 그 사발면 사이즈로는 3개까지 돼요. 아니다, 3개는 조금 많나? 3개면 국물은 남겨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 단, 밥안 말아 먹으면. 그렇고요. 그쵸. 원래 봉지라면 사실 좀 많아요. 봉지라면은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먹방 아니 라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먹다 보면 면이 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면이 불어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뜨거운 거 한 번에 빨리 못 먹잖아요. 몰라 좀 약간 이런 그 이런 묵직하게 넓은 그릇 샀다가 한 개 끓이고 먹고 하면 아니요. 그럼 배에서 불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기는 해요. 한 두 개, 세 개를 끓이고 끓이자마자 면부터 이 넓은 그릇에 빨리 그 떠서 라면 뚜껑 뭐 이런 냄비 뚜껑 이런 그 정도의 약간 넓은 그릇에 빠르게 떠가지고 그 거기서 그릇에 넣 접시에 올리고 섞좀 면을 식혀서 먹으면 그건 빨리 흡입할 수는 있죠. 아마 그 막 아무 먹방 BJ들이 다 그 대식교에 다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 물론 슈기님은 일반인치곤 많이 먹는 편이고 아마 슈기님은 저보다는 많이 먹을 거예요. 먹방 전문 BJ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셀리님이 요리 먹방으로 약간 주 컨텐츠 전환했잖아요. 그 캔방하고 같이. 아마 셀리님도 요리할 때 뭐 2인분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뭐 많이 먹을 때나 이제 동생인 그 셀링님하고 같이 먹지. 아마 그 누구지? 그냥 진짜 그냥 흔하디흔한 그 먹방 BJ들은 그냥 보통은 그냥 자기가 그냥 그 그냥 진짜 배고파서 먹는데 혼자 먹기에는 좀 약간 그러니까 그냥 방송하면서 혼밥을 하니까 근데 이제 누구랑 같이 먹는다는 기분으로 조금 그 많아 보이는 비주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의 그 평소 원래 그 식사량보다 조금 많이 드시는 보통의 먹방들은 사실 원래 그게 좀 원래 먹방의 시초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많이 먹는 먹방이 생긴 거지. 어쩌면 그 많이 먹는 먹방의 시초는 벤즈님일 수도 있어요. 엠브로님은 방송 경력이 아마 나보다 아마 방송 경력이 짧을 거예요, 엠브로님은. 그래서,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 시청자 모으려면? 먹방 BJ들요, 본방은요, 그 먹는 본방은요 의외로 그렇게 안 길어요. 한 진짜 잘 먹는 분들은요 한 시간 몇 분이면 먹는 거는 끝내요. 먹는 거 끝내고 토크를 하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는 먹는 것만 올라오잖아. 먹방 BJ들은 토크 하이라이트를 잘 안 올려요. 그래서 그 슈기님도 그 토크 하이라이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토크 하이라이트는 그렇고 그러니까 토크 방송을 많이 하던 BJ들이면 뭐 토크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뭐시냐? 그러니까 셀리님 같은 경우는 토크 방송 비중이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그런 분들은 토크 방송 비중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윤댕님 같은 경우는 먹방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윤댕님은 자기가 뭐 요리를 해서 누구 대접해 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대도님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대도님하고 그 부부 먹방 이런 것도 막 그래서 윤댕님이 막 직접 막 요리해서 주고 그 편집자들 불러와서도 막 먹방하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아, 맞다. 그, 러너님하고 꽃비님도요, 먹방할 때는 가족 먹방 하잖아요. 막, 채아도 오고, 러너님도 오고, 그, 편집자, 그, 팔근님도 오잖아. 완전히 그 가족 먹방이잖아, 그분들은. 그니까, 그, 가족 BJ들의 경우는요, 그니까, 부부가 다 BJ야. 부부가 다 BJ면요, 보통 그럴 경우는 먹방은 가족 먹방으로 그냥 합방을 해요. 어차피 먹을 거. 그, 둘이 같이 먹고, 같이 치우는 게 낫지.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그, BJ랑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J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같이 부부 먹방을 하기엔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방송을 하기에는. 그런 케이스죠. 그, 고기님은, 그, 이제, 고기님 등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뭐냐 부인 그 육개님님 있잖아요. 그 육개님님도 고기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방송을 같이 출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반인이었지. 그래서 이제 고기님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깨님님도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 비제이랑 결혼한 것이냐고요? 이거는 비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비제이라서 결혼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좋아야지.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 사람이 과연 나랑 인생을 함께할 여자일 수가 있을까? 그러고 결혼을 해야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나 되게 늦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나도. 대두님도 3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러너님이 저보다 젊어서 그렇지, 러너님이 저보다 젊고, 턱형님이 저보다 젊어서 그렇지, 철구님도 저보다 젊어요. 근데, 젊다고 늦게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러너님하고 꽃비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 맞았으니까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고, 심지어 거기는 꽃비님이 연상이에요. 그리고 그 뭐시냐, 그 대도님하고 윤댕님은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 지혜님 철구님하고 지혜님도, 지혜님은 좀 많이 어리잖아. 지혜님 좀 많이 어리고, 그, 사실 철구님은 그리고 애생겨서 결혼했죠? 철구님은 애부터 생겨가지고 결혼이 빠른 거였지만.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일찍 했고, 결혼식을 작년에 해서 그렇지. 철구님은 애생겨서 결혼한 거고,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결혼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근데 진짜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 될것 같은데 동생보다 늦게 결혼할 것 같아. 진짜 결혼을 40에 하면 자식 키우기는 쉽지 않겠다고요? 그건 좀 어렵다. 결혼 40에 하면 다른 애들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아빠가 아빠는 왜 벌써 은퇴해?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불임 문제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 그거 한대요. 요즘 여자분들 난자를 미리 빼서 보관해 놓은대요. 냉동 보관해 둔대요.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요즘 의학 좋잖아. 그래서 젊을 때 난자를 미리 빼서 보관해 놓은대요. 그래서 나중에 꼭 결혼을 안 하더라도 정자만 기증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싱글맘으로 그 나와서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나운서 중에 있잖아요. 허수경 아나운서. 그전 아나운서 출신 그 허수경 씨. 그분 싱글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기는 갖고 싶은데 딱히 결혼할 사람 없어가지고 기증 받아가지고 애 낳았잖아. 그런 것처럼. 대화 주제가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사회의 그런 그 가족 현상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야한 얘기라 그래. 40에 결혼? 설마 40까지 가겠어? 그거 있어요. 내가 그 토요일에 그 펌프대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펌프대회에 출전했던 그 선수들 중에요. 아마 나보다 나이 많은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피지컬이 좋아. 저보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지. 그래서 이제 나이는 내가 두 번째로 만났었는데 아마도 선수들 중에서는 나이는 두 번째로 만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퇴물이에요. 체력이 완전 퇴물돼가지고 진짜 그런 나 그래서 생긴 그 펌프 대회가 그 퇴물 펌프 더 페스티벌 그 퇴물 대회잖아요. 그래서 퇴물 대회가 생긴 거고 그 무엇이냐 하여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끝나고 그 뒤풀이를 갔는데 그 뒤풀이에서 내가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81이에요 하니까 다들 막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까지 나이 안 많아 보인다고 다들 훌더덜한 거야. 그래서 내가 퇴물이라고 진짜 완전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러니까 사실 그 펌프 유저들 중에 그냥 가끔 막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사람들 말고 그 진짜 완전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완전 선수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내 나이 때는 없어요. 거의 한명 정도 그한분 아마 그 유튜브에 그 카이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나보다 한몇살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사실 그리고 지금 피지컬적으로 제일 완벽한 사람은 삐뺨조 윤상현 씨야. 그 근육 나름 그 근육도 좀 많이 불었고요, 성장하면서. 그리고 걔는 예, 그 사람은 펌프를 5살 때 시작했어. 5살부터 펌프를 했으니 지금 20살인데 그 펌프랑 그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마 그 98년생일 거예요. 98년생이어가지고 펌프를 위해 태어났다고. 자기가 막 태어날 때쯤에 개발된 그 펌프라는 게임을 거의 인생을 같이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그 10살인가 11살인가 아니 9살인가 하여간 그 2008년이었나 2008년에 자기 10살일 때 펌트리스 꽈트로 더블 20인가 그 더블 20을요 한 5미스밖에 안 나온 거야. 내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야 저런 꼬맹이가 저렇게 잘하나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삐뺨자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이번 대회는 그 삐뺨자 선수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98년생 선수하고 아니 펌프를 5살 때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한 2008년 때그 친구가 한 10살일 때그 플레이 모습을 본 거예요. 5살부터 펌프를 배웠는데 10살 때 이미 그 더블 20을 거의 뭐 예스받을 정도로 해버린다는 게 다들 충격을 먹었지. 그 동영상 봤던 사람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한 저보다 한두살 정도 그 젊은 분이 2009년에 그 비메라 W26을 안 죽고 깼어요. 세계 최초로. 물론 그분은 지금도 이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0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W26이 그때 처음 깨졌고 근데 W27이 27 난이도는 2015년에 깨졌어요. 그 2015년에 그 핏벤즈 그 선수가 깼어. 고2 때. 고2 때 깼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건 세계 최초로. 그리고 몇달 전에는 더블 28짜리를 막, 이두 선수는 이렇게 뻗었는데, 오히려 20대 딱 그, 피지컬 제일 왕성한 이두 사람들은 이렇게 뻗었는데, 이두 사람은 이렇게 뻗었는데, 그, 올해 20살이 된그 선수는, 이 28을 깨고도, 막 되게 막 거뜬히 일어서 있어. 물론 이것도 컨셉이에요.
이렇게 끝나고 뻗은 거. 이것도 컨셉이야, 그냥. 그, 요즘, 새로운 펌프 기계들은 이렇게, 그, 플레이가 끝나면 한 코인에 한번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 그래서 일부러 컨셉으로 이렇게 찍어. 저는 아니 기만하는 게 아니지.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 완전히 쓰러져 누운 거는 진짜 이거는 그 뭐냐 진심 반 컨셉판이에요. 진심 반 컨셉판이고 실제 그나마 이거 좀 기대고 있는 건데 인터뷰 사양하는 거. 아니, 그, 가장 어린 편은 아니죠. 더 어린 선수 있어요. 더 어린 선수는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 선수가 진짜 또 제2의 삐뺨저가 될 수도 있어. 그, 정재호 선수라고. 아직 아마 고딩일걸요? 아마 이번 대회 최연소 출연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나왔는데, 그, 나보다 잘해.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래요. 나는 근데 나는 사실 실력이 그렇게 팍 올라갈 수가 없는 게 나는 한번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내가 한 평균 16 정도까지를 깰수 있을 때 그때 군대 가서 딱 부상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 갔다 와서 이제야 한 17, 18을 깨는데. 이제야 18 깨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상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더, 막, 저기 20 이상을 바라보고 할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그 퇴물 레벨로. 그, 또, 그 중에 누가 있던가? 어쨌든, 뭐냐. 아니, 나 그, 아, 그거 있어. 그, 펌프는 감각이다. 그거를 이제 그 외치는 분이 있거든요. 펌프는 감각이다. 오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감각. 그래서 그분은 더블 23자리를요.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면 그냥 스텝이 그 화살표가 올라오는 게 화면에 안 보이게 그거 걸고 할수 있는 건데 아예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눈을 가려요. 자기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수건으로 가리면 그 밑에 발판도 안 보이잖아요. 기계도 안 보이고. 예, 네, 음악만 듣고 그리고 발판 위치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지. 그냥 외우는 것도 아니고 발판 위치까지 감으로 때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텝만 안 보이게 하는 거는 밑에 발판은 볼수 있잖아 고개 숙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안대로 눈을 가려요 그 사람이 그 펌프는 감각이다 그 외치는 그 윈드포스 닉네임 쓰는 그 최건식 씨라고 있어요 참고로 그분은 지금 스텝 개발자예요 그 너무 이제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이제, 지금도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스텝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
그 부류의 그 개발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건식 씨가 있고, 그 EXC 닉네임 쓰는 그 강현진 씨가 있고. 그 사람들은 무슨 펌프의 그 극악곡에 안대 가리고, 진짜 제일 잘 나왔을 때가, 그때 2008년에, 2007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더블 20자리를요, 안대를 가리고, 그레이트 6개 나온 적 있어요. 그레이트 6개 나오고 S였어.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작년에 그 아프리카 TV 그 프리갑 스튜디오에서도 그때 막눈 가리고 했잖아요. 그눈 가리고 하는 거그 자기 준비해왔다고 해가지고 그 TPF에서 그 축하 공연을 그래서 눈 가리고 두고 했잖아. 눈 가리고 두고 했는데 다들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눈 가리고 하나? 그래서 그 이번 대회에서도 그 선수가 3위했거든요. 3위를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준결승전 그 3판 2선승을 할때한번 1승을 할때그 파이널 오디션 에피소드 1 더블 23을요. 그 23이긴 한데 그 23인데 그 스텝이 진짜 괴랄해요. 무슨 그 발의 한쪽 끝으로 앞꿈치 또는 뒤꿈치로 롱노트를 밟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앞꿈치나 뒤꿈치로 계속 꼼짝꼼짝 밟아야 되는 그런 스텝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S 나오더라? 그래서 S 나올 때그딱 다들 외쳐 막, 펌프는 뭐다? 감각이다! 해가지고. 그 경기 영상도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유튜브 작업해서 올릴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아까 저녁에는 제가 출연했던 경기들은 다 올렸거든요. 제가 출연한 경기들은 다 올렸는데 이제 그 위에 라운드 경기들을 쫙 올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그 플레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리 막그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조회수를 올리면서 반복 재생을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선수로 있는데 현역들로 있는데 저는 그냥 퇴물이니까. 근데 이제 퇴물치고는 그러니까 지금 내 연령대 중에서는 상위권이죠. 아마 그 뭐냐, 30대들의 펌프 대회를 하면요. 30대들만 할수 있는 펌프 대회 열면, 아마 그럼 내가 한 8강까진 갈수 있을걸요? 4강은 모르겠어. 왜냐면 진짜 왕년에 그 실력자들 있거든요. 막 작년에 그 축하 공연하는데 진짜 그 엄청난 임팩트 보였던 그 송민강 씨라든지, 아니면, 나름 아직 그 실력 정상급 있는 그러니까 이준재 씨도 굉장히 그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빠른 팔체 중에 박병규 씨가 있어요. 근데 그 박병규 씨는 아직도 정상권이에요. 아직도 막그 젊은 세대들하고 대회를 하면 한 4위까지는 해. 진짜 막
진짜 투혼이 진짜 대단한 거지. 아재의 투혼. 나보다 척척한 울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그냥 마지막에 좀 살짝 틀린 게 척추가 안 서서 그런 거. 척추가 안 서니까. 아, 다 먹었다. 사실 이거 그 소불고기는 사실 술안주가 좋은데 집에 술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방 대신 그냥 밥으로 그냥 다 먹는 걸로 했고요. 사실 요즘 그 다시보기 저장이 원래 19금을 한 번이라도 걸면 방송 전체가 19금 영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19금 안 거는 딱 그 부분만 이제 19금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막 다시 보기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아쉬운 대로. 그렇고, 물 다 마셨네. 자,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먹죠. 이밥 먹고 난 다음에, 마시는 물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면요. 그러면 늙은 거래요. 내 방송 보면서 라면 한 사발인데, 아, 라면도 물이 맛있어요. 오늘 라면이요. 라면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 중에 나트륨 비중이 상당히 많은 음식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라면을 먹고 나면 물이 맛있을 수가 있어요. 라면 먹고 물이 맛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심지어 방송보다 다 좋아. 헐. 원래 먹방이 그런 데잖아요. 먹방 틀어놓고, 보면서 자기도 먹는다면서. 그런 재미로. 그러니까, 먹방이 그런 의미래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혼자 먹기 외로우니까 누군가 그냥 같이 먹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와, 근데 진짜 이만한 접시에다가 밥을 나눠서 편 다음에 그 덮밥 두 종류를 먹으니까 진짜 배부르긴 하다. 아,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시작할 때 음식 두 개 있는 그 썸네일 안 찍었어. 그걸 어떻게 합성할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봐야지. 자. 어쨌든, 오늘은, 와, 진짜 완전히 배 터지기 직전까지 먹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먹으려고 킨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네, 너무 포식을 했어요. 잠이
잠을 못잘 수도 있어. 자, 그렇고요. 지금 여기 배가 보통 이 뱃살이 좀 누르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배가 완전히 그거야. 배가 딱안 들어가요. 딱 그 뭐시냐? 임신 7개월 정도? 한 임신 한 5, 6개월? 한그 정도 지금 나온 그배 같아. 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싸고 나면 다시 그 뭐냐 막 꾹꾹 눌러줘요, 고무처. 그렇고요. 어차피 뭐 지난 한주 동안 제가 칼로리를 좀 많이 뺐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몸무게 60.3kg까지 빠진 적 있어요. 60.3까지 빠졌어 가지고 좀 사실 너무 너무 지금 많이 빠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다시 불려야 돼요. 내키 갖다가 BMI만 과다죠. 표준 아닐걸요? 도대체 얼마까지가 표준인지 참, 그놈의 BMI는. 키가 작아가지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전 이제 잠깐 쉬다가, 이제 밀린 그 동영상 작업들을 쫙 해야죠. 제 방송국이에요. 제 방송국에 제가 출연한 경기 영상은 제가 방송국에도 올려놨는데, 원본 화질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오시면 돼요. 아프리카 TV에 아마 그 다시 보기는 60프레임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 업로드한 거는. 최근에 그 1기가까지 올릴 수 있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아직은 그 프레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1080p 동영상이었는데, 720p로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화면 구분해요, 저는. 뭔가, 30프레임하고 60프레임의 차이는, 스무스한 게 있어요. 그런 스무스한 차이가 좀 있어서, 펌프 그 화살표 올라갈 때요. 좀 약간, 약간, 막, 따다다다다, 약간 도트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30프레임이고, 완전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그 정도의 6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핸드폰, 이 후면 카메라 찍을 때는 제가 그걸 60프레임 찍거든요? 그 60프레임이 좋은 게요.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요. 그게 초고속 카메라거든요? 초고속 카메라여가지고, 느리게 다시 볼 때, 느리게 다시 보더라도 스무스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그 유튜브에서 막그 도로주행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버들 중에도. 도로주행 영상을 촬영, 블랙박스나 폰카 뭐 이런 걸로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본 화질은 막 30프레임 정도인데, 근데 원본 화질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 보면 완전 지루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주행 영상들은 보통 한막몇 배속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한, 좀, 그냥 적당하게, 뭐, 그냥 작업하면서 뭐볼수 있을 정도?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뭐, BGM 좀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60프레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스무스해져. 그래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갈수록, 프레임이 낮으면, 화면이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화면이 스무스한지 아닌지는요. 유튜브 PC로 볼 때는요. 빠르게 보기, 느리게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특히 뭐그 강의 들을 때 강의 동영상 이런 거 있을 때 말이 좀 빠르다 싶으면 약간 느리게 보기로 그 재생할 수 있잖아.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때 뚝뚝 끊기는 감 있으면 그 프레임이 낮은 카메라예요.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지만 내일이 또 공휴일이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징검다리 연휴가 되겠죠? 여러분, 잘 자요.